시국이 어려고 나라가 어려우니 네. 백성을 위해서 만인의 어머니 착불 아래 올라섰어. 네. 오늘은 태사같이 받들어 도와주시는 수전이고 네 도와주세요. 통일된 수전 아니시니 네 통일되게 도와주시오. 그래서 받들어 도와주시마소. 네.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. 내가 선택도 거부도 할 수 없는 정해진 아마도 운명. 아마도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. 우리 막내가 제가 신을 받아서 남하고 결혼 준비가 들어와도 거부를 했어요. 아 이제 내가 이런 쪽으로 믿으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신랑이 좀 안 좋게 다치게 됐어요. 정말 죽을 뻔은 했었어요. 그래서 어머니를 찾아갔었는데 저희 지금 현재 신어머니를 검사를 보러 찾아갔죠. 저희 신랑 일이 해결이 어떻게 될지 안 될지를 여쭤보러 그랬는데 어머니가 그때 저한테 너는 신을 받아야 되고 신을 안 받아서 신랑 쪽으로 우환이 된 거다. 안 좋게 일이 된 거고 너는 이미 받았어야 되는데 너는 너무 많이 끌었다. 제가 좀 신병으로 많이 앓았어요.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갑상선 암도 있었고 또 유방암, 자궁암, 또 현재 뭐 이것저것 많이 앓았고 하면서 아침에 보면은 손발이 그냥 흙에 묻혀 있고 그럼 밤에 가갖고서는 뭐 상상하신 대로 그대로일 거예요. 가갖고서는 뭐 땅을 파고 왔는지 뭐를 파고 왔는지 그런 세월로 가다가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. 동자가 실려갖고 다닌다 해서 그때는 동자가 제가 뭔지도 모르고 했으니까 그 집을 한번 찾아가게 됐어요. 그랬더니 아, 저 방울부채를 내가 들으면 참 잘 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와 동시에 그분이 이제 저의 지금 신어머니가 되시는데 내가 방울부채 너한테 던져주면 너 잘 불리겠지라는 말씀을 하신데 저 아닌데요. 그랬더니 네가 그랬잖아. 아 주세요 그러면. 그리고 제가 흔들어 봤죠.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가 진짜 그날부터 시기하게 이상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. 제가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또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누가 신을 한 분이 이렇게 모셔서 가야 된다고 하는데 뭐 제가 어릴 때부터 꿈도 꾸고 몸도 아프고 하니까 내가 총대를 메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집안을 위해서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신을 받았습니다. 몸이 너무너무 이렇게 아파서 한 해 두 해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아주 뭐 유명하다는 병원, 서울병원, 어디병원 그 당시에는 제가 지방에 살았거든요. 그렇게 해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신을 받게 됐습니다. 수없이 망설였죠. 과연 내가 이 길을 가야 될 것인가. 또 유명하다는 뭐 무속인 뭐 심지어는 뭐 박수, 법사 막 택시를 대전해서 뭐 수말리게 수찰리게도 가본 적이 있고 이제 그때부터 하다 보면 80%가 당신은 이 길로 가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듣고 어느 집은 가서 싸우고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이 신을 받기 전에 그럼 한번 눌러 가보자. 뭐 우리가 지금 하는 말로 이제 불사단지라고 하죠. 불사단지 이거를 모셔가지고 한번 눌러보자. 눌러도 안 됐고 그러면 사업대 가면 모셔보자. 또 해도 안 됐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. 이제 우리 동생들이 너무 안 되니까 그쪽도 있고 또 내가 목욕병 환자 짓을 했어요. 내가 정신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쯤 받아보자고 해서 받은 거예요.